사람은 유전이나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좌뇌형 인간,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우뇌형 인간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좌뇌와 우뇌는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서 발달한 정도에 따라 성격과 적성 능력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좌뇌와 우뇌 중 어떤 뇌가 더 발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10개의 선택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은 A와 B를 몇 개 선택하셨는지 카운트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뇌 성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C를 선택한 경우는 카운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뇌 성향 테스트 바로 시작할게요.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려보세요. 어느 손을 올리셨나요? 오른손을 올리셨나요? 아니면 왼손을 올리셨나요? A와 B를 몇 개 선택하셨는지 계속 카운트 해주세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해보세요. A 또는 B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껴보세요. 어느 손 엄지가 위쪽에 있나요? 오른손 엄지가 왼손 위쪽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 엄지가 오른손 위쪽에 있나요? 위에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위 도형과 더 닮은 도형을 선택해보세요. A 또는 B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짱을 한번 껴볼까요? 어느 손이 위쪽에 있나요? 오른쪽 팔이 왼손 팔 위에 있는지 아니면 왼쪽 팔이 오른손 팔 위에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은 인간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표현한 그림은 무엇인가요? A 또는 B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란색을 선택해보세요. 두 손으로 사물의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눈을 감고 초점을 맞추셨나요? 왼쪽 눈을 감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른쪽 눈을 감고 계신가요? 두 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패턴을 선택해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수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다섯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A를, 여덟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B를, 여섯 개라고 생각하신다면 C를 선택하세요. 저는 수박 개수가 8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수박 개수를 물었더니 각자 생각하는 개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은 수박이 몇 개라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A가 많으신 분들은 좌뇌형이시고 B가 많으신 분들은 우뇌형입니다. 특히 A가 B보다 4개 이상 많으신 분들은 좌좌뇌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좌좌뇌형은 이성적인 성향이 강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잡하거나 계획적인 일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과학자, 변호사가 적성에 잘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A가 B보다 2개에서 3개 많으신 분들은 좌우뇌형입니다. 좌우뇌형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만 감성적으로도 잘 표현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것은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마케팅 같은 업무에 강점이 있고 외교관 같은 직업도 적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A와 B가 한 개 차이거나 혹은 같으신 분들은 양뇌형 스타일입니다. 양뇌형은 좌뇌형과 우뇌형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건데요.
자신감이 많으며 균형적인 생각과 감각이 있어서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로 IT 기업이나 스타트업 CEO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B가 A보다 2개에서 3개 많으신 분들은 우자내형입니다. 우자내형은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려는 분들인데요. 승부욕이나 자존심이 강한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타입으로 재주도 많지만 세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가 A보다 4개 이상 많으신 분들은 우우내형인데요. 우우내형은 감각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티스트나 작가, 종교인이 적성에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의 뇌성향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